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서울광장에 대규모 행사까지 예고되면서 서울시가 분향소 철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와 거절을 반복하며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두 달 넘게 대치 중인 서울광장. 항구적 추모 공간 마련 논의도 유가족은 대화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분향소의 종료 시점을 서울시가 막 정하고 이전 장소도 뭔가 의사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책의 날인 오는 23일부터 서울광장을 활용한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21만 명이 찾은 행사로 각종 시설과 공연, 문화 행사가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서울 23일 날 오픈하고요.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분향소가 유지되면 유지된 채로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상처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한 가운데 시민들은 분향소 앞 대규모 독서 행사라는 어색함을 앞두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희입니다.